오늘이 이제 요번 기수 6기의 세 번째 강의인데요. 저희가 지난번까지 공부했던 것이 지금 병이란 무엇인가, 약물 치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요걸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요 제가 동영상에 다 올려뒀고요. 아무튼 이제 제가 보통 볼때 우리 가족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주로 이 여섯 가지인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일단 요 강의를 먼저 쭉 하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다른 강의들을 해나갈 생각인데요. 요거 환기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이제 살펴보자면 병이란 무엇인가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병의 주요 증상, 부수 증상, 그리고 전구기 증상, 또 위기 관리 뭐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이때 제가 강조한 것은 꼭이 주요 증상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는 이 없던 증상이 생겼기 때문에 특히나 이 주요 증상 때문에 가족분들이 화들짝 놀라시고 또 전문가들도 이 주요 증상을 없애는 데 초점을 두는데 이것만 없앤다고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게 이제 요점이었죠. 주요 증상이라 하면 뭐냐 하면 조현병의 경우에는 다섯 가지 증상. 그러니까 환각, 망상, 그다음에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음성 증상. 요 다섯 가지가 조현병의 주요 증상이고요. 그 다섯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을 6개월 이상 보이면 그걸 우리가 조현병이라 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조증사파와 우울사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조증사파와 우울사파가 한번 이상씩 있으면 그걸 우리가 조울증이라고 한다. 정식 진단명은 양극성 장애죠. 양극성 장애도 다시 그 안에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양극성 장애 1형이 있고 2형이 있고 순환성 장애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근데 조증사파, 우울사파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사파는 에피소드를 사파라고 번역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조증 증상이 중심이 되는 시기가 있다 하는 거죠. 그 조증사파의 시기는 일주일 이상으로 잡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울사파라는 것은 우울증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시기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우울사파는 기준이 2주일 이상일 때 그걸 저희가 이제 우울사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저 증상들, 주요 증상들을 보일 때 이제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흔히 이제 놀라게 되죠. 애가 전에하고 완전히 다른 엉뚱한 모습을 보이니까 놀라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방문하게 된다든지 입원을 시키게 된다, 약을 먹도록 한다, 뭐 이런 이제 조치들을 취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상당수 가족분들이 이 주요 증상만 없어지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제 이야기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요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감별 진단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고, 그러니까 이 병이 조현병이냐, 조울증이냐, 강박장애냐, 우울장애냐, 공황장애냐, 아무튼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기준이 되는 증상들을 뽑아 놓은 게 주요 증상이고, 가족분들 입장에서 또는 당사자 입장에서 주요 증상보다 더 힘들어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는 거죠. 주요 증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동반이 되는 증상, 그것을 우리가 이제 부수 증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장 대표적인 부수 증상이 불안이에요. 우리가 이제 불안이라고 표현하지만, 뭐 불안, 두려움, 공포, 뭐 아무튼 이런 종류의 감정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불안이 대표적인 부수 증상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부수 증상이 분노, 화가 나 있는 거죠. 가족들한테 화가 나 있다, 세상 사람들한테 화가 나 있다. 아무튼 이런 이제 분노, 그 다음에 또 우울이 흔히 동반되는 부수 증상이죠. 그래서 죽고 싶다라고 한다, 우울감에 빠져 있다, 무기력해 한다, 절망 속에서 생활한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대표적인 부수 증상이고, 그 다음에 불면증, 밤에 잠을 못 잔다, 밤낮이 바뀌어 있다. 이런 불면증이 흔하고, 그 다음에 특히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충동 조절 장애. 충동적으로 뭐든지 자꾸 하려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수 증상들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주요 증상보다는 오히려 부수 증상 때문에 훨씬 더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망상 같은 거를 보이는 환자들의 경우에
자기 자신은 그 망상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망상 때문에는 괴로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화가 나서 괴롭다든지 불안해서 괴롭다든지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주요 증상보다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부수 증상 때문에 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 증상에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 안 한 게 대인관계 문제인데요. 대인관계에서의 어떤 불편감이라든지 대인관계를 회피하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상당수가 자기 자신의 문제는 어떤 이런 망상이나 환각이나 이런 게 아니고 자기의 문제는 대인관계 문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좀 어렵다. 이런 거를 이제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 이외에 증상이 아닌 문제들도 있는데, 증상이 아닌 문제들이 오히려 주요 증상이나 부수 증상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가족 갈등. 가족들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안 좋아서 애가 부모를 미워한다, 부모한테 화가 잔뜩 나 있다, 이런 가족 갈등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볼 때 학교에서 애가 왕따를 당한다든지 등등 어떤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병과 관련된 사회적 낙인이라든지 편견,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진단명을 받았다는 자체, 내지는 입원을 했다는 자체를 매우 수치스러워하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리고 약을 복용하고 치료를 받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약물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냐 하면, 우리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당사자 본인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전문가들이나 또는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주요 증상 때문에 화들짝 놀라서 망상이나 환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없애야 된다라고 관심의 초점을 거기에 두기 쉬운데, 우리 당사자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부수 증상, 아니면 부수 증상도 아닌 증상이 아닌 문제들, 가족 갈등이 자기로서는 제일 힘들다, 친구들 사이에서의 왕따가 제일 힘들다, 이렇게 이제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심의 초점을, 아무튼 이 병을 치료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의 초점을 1차적으로 그가 힘들어하는 것에 관심의 초점을 둬야 돼요. 그래야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요 증상, 부수 증상, 증상이 아닌 문제, 요거 말고도 우리가 전구기, 활성기, 그리고 회복기,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주요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를 우리가 활성기라고 해요. 이제 이 보통 보면 부모들은 좀 애가 좀 조금 이상하다, 애가 뭐 좀 문제가 있다 싶어도 크게 조금 걱정만 하고 크게 염려를 안 하다가 이 활성기 증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부모들이 가다 큰일 났다 싶어서 이제 병원을 방문하고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활성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반드시 전구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활성기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애의 모습이 이전하고 좀 다르고 애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이런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아무튼 게임만 한다든지 애가 전구기라고 하는 시기가 있고 전구기 증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비유하자면 우리가 비가 오는 거에 제가 비유를 하거든요. 비가 오려고 하게 되면은 그냥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사전에 반드시 구름이 끼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는 위치처럼 전구기라고 하는 것이 구름이 끼는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상당수 부모님들께서는 아,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애가 발병하기 한 서너 달 전부터 애가 조금 이상했던 것 같다. 애가 잠도 못 자고 좀 뭔가 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부모한테 신경질적이고 좀 이상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구기가 서너 달 정도 되는 거는 거의 그건 현실적으로 없어요. 보통 아무리 짧아도 3, 4년 아니면 적어도 10년 이상 전구기가 있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발병을 하게 되면 이미 사실은 자기 입장에서는 벌써 한 10년 전부터
자기는 힘들어하면서 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미 애들 쭉 상담을 해보고 하다 보면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미 친구들 관계가 불편했다라든지 학교에 가는 게 힘들었다라든지 아무튼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무렵부터 시작해서 이미 문제는 시작되었던 것이고 그 문제들이 보면 한결같이 사실은 대인관계 문제예요. 대인관계에서 어려웠다 하는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이제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어렵고 한데 자기 나름대로는 나름의 대처 전략을 써서 어찌됐건 감당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정상적인 방법들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애들 관계가 불편하면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하고 말 한마디 안 나누고 가만히 입 다물고 그냥 자기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다든지 아니면 그게 불편하고 어색하니까 공부만 하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대처를 해왔는데 드디어 그러한 대처 방법으로 감당이 안 될 때 그때 등장하는 것이 증상입니다 하는 거예요. 망상이든 환각이든 그러니까 일종의 증상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대처 전략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자동차의 일종의 범퍼 같은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는 현실을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그 증상으로서 현실에 대처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우리가 학술적으로 볼 때는 전구기를 뭐 전구기의 전기다, 중기다, 후기다 이렇게 나누는 개념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구기에도 전기, 중기, 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발병이 임박했다라고 할 때 보이는 그 사인들을 저는 이제 전구기, 후기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발병이 임박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전국의 여러 문제들이 확 이제 두드러져 보이게 되죠. 그러면 그때는 부모들이 눈치를 채는 거예요. 아, 얘가 뭐가 애가 좀 변했다. 애가 전에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느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이 전국기가 있고 활성기가 있어서 이제 활성기가 시작되면은 기본적으로 뒤에 이제 어떻게 해야 낫느냐 이야기하겠지만 뭐 일단 약을 먹어야 되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되고 또 스트레스 자극을 제거해 줘야 되고 잠을 충분히 자야 되고 이런 종류의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되면 활성기가 가라앉게 되는데 활성기가 가라앉았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거냐? 우리가 이제 활성기가 가라앉으면 그러니까 활성기 증상이 없으면 더 이상 조현병 진단을 받았는데 더 이상 조현병 증상이 없다 아니면 조현병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경미하다 조울증 같은 경우에 조증도 없고 울증도 없다 라고 이렇게 되었을 때 요 시기를 우리가 이제 회복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또는 잔류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시기인데 그럼 이 시기에 문제는 그러면 이제 활성기 증상이 없으니까 문제가 다 해결된 거냐?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전구기 때의 그 문제들,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게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것을 미해결 과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복기, 잔류기 때는 이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제가 이제 병이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주로 이야기했던 거는 지금 요 이야기들이고요. 주요 증상, 부수 증상, 그리고 증상이 아닌 문제들, 그리고 전구기, 활성기, 회복기. 그리고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약물 치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건 뭐 누구나 잘 알죠. 이제 이 지금에 와서는 이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전부 다 연구를 해보니까 뇌의 신경전달 물질 체계에 문제가 생겼더라.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하더라. 조현병의 경우에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고 조울증의 경우에는 세로토닌이에요. 그 물질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하더라. 그래서 이제 약이 들어가서 그 물질들의 작용을 눌러주는 것이죠.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작용을 눌러줌으로 해서 증상을 가라앉히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이 약물 복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상식들이 있는데 그거를 몰라서 중간에 약을 끊게 되고 그래서 재발하는 경우가 너무 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 약물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항을 한 9가지 내지 10가지 사항으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약물은 치료제가 아니라 증상 억제제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수 가족분들이나가 특히나 초발이 되었을 때 약만 먹으면 애가 나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약이 들어가면 증상을 눌러주니까 증상을 안 보이는 증상이 이제 없어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것이 증상이 없어진 게 아니라 약이 들어가서 증상을 눌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라고 이제 병원에 예를 들어 약을 먹기 시작했다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시키고 몇 달이 지났더니 이제 증상이 없다 나은 상태가 아니고 약이 증상을 눌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떼게 되면 증상은 다시 올라오게 되죠. 그러니까 약을 절대로 떼면 안 됩니다 하는데 이 부분에서 조현병하고 조울증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조현병은 절대로 약을 떼면 안 되는 게 맞아요. 약을 떼면은 10명 중에 8명이 1년 안에 재발합니다. 그 다음에 10명 중에 9명이 2년 안에 재발합니다. 이 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울증의 경우에는 사실은 자기가 자기 관리하는 노하우를 잘 갖추면 약을 뗄 수 있는 확률이 조현병보다는 훨씬 높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약이 증상이 없다 해서 증상이 없어진 게 아니라 증상이 눌려 있는 상태다. 따라서 증상이 없는 시기에도 예방 차원에서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지식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 약효가 작용하는 시기, 시점과 부작용이 나타나는 시점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약을 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약효는 서서히 나타나고 서서히 없어진다 하는 것이고요. 약 한 몇 달간에 걸쳐서 서서히 나타나요. 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서서히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 먹고 처음으로 약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하려고 하면 적어도 한 열흘 정도 지나야 그때부터 이제 효과를 보이기 시작해요. 한 열흘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불안한 게 좀 줄어든다. 그 다음에 잠을 좀 잘 자게 된다. 등등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한 한두 달, 두세 달쯤 되면 환청 같은 데 작용해서 환청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정도 되면 망상적인 생각이 조금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한 여섯 달 정도가 지나야 제대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약은. 그 다음에 그런데 부작용, 그리고 이제 끊어도 약은 한 서너 달 정도 인체에 남아있어요, 약효가. 그래서 약을 안 먹는데도 약을 먹은 것과 비슷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부작용은 약을 먹으면 빨리 나타나는 부작용은 한 시간 만에 나타나요. 바로 근육이 딱 굳는다, 뭐 이런 주체 외로의 부작용 중에는. 한 시간, 내지 하루면 부작용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약을 끊으면 한 3, 4일이면 부작용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약을 끊으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들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시키고 한 두세 달 지났더니 애가 이제 멀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 당사자 본인도 자기 이제 병 다 나았다, 약 끊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가족분들이 옆에서 봐도 병이 다 나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을 그래 한번 끊어보자 라고 약을 끊으면 그 다음에 당사자가 더 상태가 좋아져요.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던 애가 발딱발딱 일찍 일어나고 공부가 안 된다고 하소연하던 애가 공부가 너무 잘 된다 하고 막 주의 집중이 잘 된다 하고 뭐 아무튼 훨씬 더 밝고 쌩쌩하고 활기차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당사자 본인도 봐라 내 병 다 낫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고 부모도 그 다 나은 것처럼 보이고 이래서 이제 가는데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게 다 나은 듯이 보이는 게 왜냐하면 약효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부작용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약물 부작용 때문에 좀 잠도 좀 많아지고 그 다음 낮 시간에도 몸이 좀 처지고 그 다음에 약간 정신이 몽롱하고 주의 집중이 잘 안 되고 의욕이 잘 안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다 싹 없어져 버리니까 본인은 당연히 컨디션이 훨씬 낫죠. 그래서 병이 나았다라고 착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꼭 알아야 되는 약에 대한 지식이, 어찌 되었거나 이 약은 장기 복용을 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효과를 보려고 하게 되면 약 자체가 치료제는 아닌데 이 약이 계속 들어가 주는 동안에 뇌에서 자연 치유력이 발휘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제가 이걸 비유를 기부스하는 거에 비유하는 거거든요. 뼈가 부러졌을 때 우리가 기부스를 해두면, 기부스 자체가 뼈를 붙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부스를 해두면 안에 있는 뼈가 자연 치유력이 발휘가 돼서 그 기간 동안에 붙는다 말이에요. 그것처럼 약이 들어가서 딱 뇌를, 그러니까 제가 하는 표현으로는 약이 들어가서 뇌를 기부스시켜준다. 약이 들어가서 뇌를 이렇게 딱 기부스를 시켜주면 그렇게 적어도 2년, 최소 기간이 2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5년, 2년에서 5년 정도를 딱 기부스를 시켜주면 그 다음에는 이걸 떼도 안에서 자연 치유력이 발휘가 돼서 뇌의 신경전달 물질에 균형이 잡히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2년에서 5년 정도를 복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책에 보면은 한 번 발병하면 무조건 2년 먹어라, 두 번째 발병하면 5년 먹어라, 세 번 이상 발병하게 되면은 그때는 평생 먹는다 생각하고 먹어라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지침이에요. 일반적인 지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약물은 기본적으로 장기간 복용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혹시라도 어떤 뭐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특히나 내장계통에 미치는 영향력이 오히려 내과약들, 다른 내과약들보다 훨씬 미미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부작용이 있어서 그렇지 속에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은 매우 미미한 안전한 약입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런 내용을 이제 이 약물 치료 때 제가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데에서는 지금 현재 공인되어 있는 이론은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의사들이나 우리가 유튜브를 보게 되면 다들 이 병은 뇌의 질환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뇌의 질환인 건 맞죠. 뇌에 분명히 문제가 있죠.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계통에 문제가 생긴 것은 맞는데, 그러면 이런 것이죠. 멀쩡하던 뇌가 왜 혼란에 빠졌느냐. 멀쩡하던 도파민 시스템, 세로토닌 시스템에서 왜 그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과잉, 지나치게 작용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는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다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없이 뇌가 혼란에 빠진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아주 장기적인, 꾸준히 오랫동안 지속되어오는 이 스트레스가 있고, 또 하나는 발병할 무렵에 작용한 촉발 자극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뇌, 탈이 나기 쉬운 뇌,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들마다 인체에 탈이 나는 부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에 문제가 오고, 어떤 사람은 폐에 문제가 오고, 어떤 사람은 간에 문제가 오고, 어떤 사람은 위장에 문제가 오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가 탈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취약성이라는 거예요. 뇌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지는 자신의 인체의 다른 부위에 비해서 탈이 나기 쉬운 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취약성을 지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스트레스에 감당할,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면, 그 스트레스에 잘 대처를 못 해내면 그때 발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다면 병이 낫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취약성 부분을 보강을 해줘야 되죠. 취약성 부분을 보강해주는 첫 번째가 약을 먹는 거죠. 약,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잠을 푹 자는 거예요. 잠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잠을 푹 자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약성 스트레스. 스트레스에선 반드시 스트레스 자극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자극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없애준다 또는 경감시켜준다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스트레스 자극은 집안에 있을 수도 있고, 즉 뭐냐면 집안에
가족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버님하고의 관계, 어머님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이 가족 관계를 개선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관계, 내지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스트레스는 기본적으로는 다 대인관계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공부를 많이 해서 병이 났다, 뭐 군에 가서 기합을 받아서 병이 났다, 또는 뭐 저 사업이 부도가 나서, 또는 뭐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못 가서 병이 났다, 실연을 당해서 병이 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 이야기는 그 말들이 따지고 보면 다 맞는 말들입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 다 스트레스가 되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다 맞는 말들인데 그것도 또 따지고 보면 한결같이 대인관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대학을 못 가서 발병했다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서울대를 못 가서, 서울대라고 하는 학교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자면 서울대학교가 의미하는 바는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것. 자기는 이렇게 해야 내가 남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너졌기 때문에 병이 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 발병 원인은 학술적으로 볼 때는 지금 뭐 공인된 이론이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입니다. 이야기. 그런데 저는 이 발병에 대해서 선순환과 악순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조현병이나 조울증을 지닌 이 당사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조현기질이라는 걸 가지고 태어나고 조울기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는 게 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들에게는 남들과 좀 다른 어떤 특성, 생각하는 방식이 좀 다르고 감정 처리를 하는 방식이 다르고 욕구 표현을 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하는 것이죠. 요 다른 특성들을 제가 조현 특질이다, 조울 특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그래서 조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조현병인 친구들은 안전의 욕구가 매우 강한 친구들입니다. 안전의 욕구가 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위험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조심을 많이 한다. 조심하고 주의하고 경계하고 의심하고 이런 게 기본적인 특성인, 이건 병이 아니에요. 병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성격 특질처럼 그런 어떤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그런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진실성의 욕구가 매우 강한 친구들이에요. 고지 곧대로예요. 그래서 자기도 남한테 거짓말 못하고 남이 자기한테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고, 아무튼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외에도 다른 특성들이 많지만 그거는 제가 이제 지난 이전에 강의에서 다 동영상에 올려뒀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울증을 지닌 친구들은 어떤 친밀감의 욕구,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성취 욕구 이런 게 꽤 강해요. 그래서 자신을 세상 속에 드러내고 싶어하는, 남들로부터 박수 받고 싶어하는, 남들로부터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매우 강한데 거기에 충동성이 곁들여지기 때문에 너무 쉽게 사람들을 사귀려고 하고 너무 쉽게 일을 벌리고 너무 쉽게 뭐든지 덤비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탈이 나고 그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조울증을 지닌 친구들도 진실성의 욕구가 매우 강해요. 그래서 남한테 거짓말 못하고 남이 거짓말하면 상처받고 이제 그런 특징들을 지니고 있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친구들이 조현이든 조울이든 이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것이 환경과 잘 맞물리면 그때부터 선순환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선순환이 돌아가면 이 기질이 오히려 강점으로 발휘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현에서 의심이 많고 뭐든지 경계하고 단속하고 이렇게 조심조심하는 이 성격 특성이 만약에 그러한 성격 특성을 필요로 하는 학문 쪽에 관심을 갖는다든지, 그러니까 이 조현 특성을 가진 애들이 관찰력이 아주 좋거든요. 어려서부터 아주 지엽적인 거에 집착을 하고 관찰하고 이런 성향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매우 훌륭한 생물학자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추구하면 그 분야에서 업적을 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인 직업군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끊임없이 의심하고 점검하고 우리가 매우 강박적으로 임해야지 되는 직업의 종류들이 있어요. 그런 직업은 일반인들은 오히려 못해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근데 조현 특질을 가진 애들은 수없이 점검하고 체크하는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조현 특질을 가진 애들이 환경과 잘 만나면 그런 자신의 특질이 환경으로부터 계속 지지받고 칭찬받고 격려받으면 선순환으로 가서 강점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환경 속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쥐어박히기 시작하면 악순환으로 그때부터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돼서 더 이상 감당이 안 될 때 발병을 하는 거다. 그 이야기고요. 조울 특질도 마찬가지예요. 조울 특질을 지닌 애들이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성취하고 싶어하고 남과 아주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이런 특성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잘 지지를 받으면 그런 쪽으로 능력 발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매우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 성공한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매우 성공한 학자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조울 기질을 지니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선순환으로 갈 때 그렇게 가는데 이게 주변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하고 이게 좌절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걸 만회하고자 하는 심리가 발동하거든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을 못 받게 되면 무리수를 동원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계획을 무리하게 잡고 공부를 하더라도 무리하게 공부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되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탈이 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너무 성급하게, 너무 무리하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다가 자꾸 탈이 나게 되는 게 이게 이제 조울증에서 한 가지의 특성이죠.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이것을 선순환과 악순환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사자들이 악순환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악순환을 어떻게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려 세울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내면이 악순환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브레이크를 잡고 선순환으로 돌리는 이건 당사자 본인의 과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면이 계속 부정적으로 돌아가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화를 내고 세상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아무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화를 내고 원망하고 탓하고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게 계속 돌아가는 이것을 브레이크를 잡고 긍정적인 쪽으로 돌리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날인가 자기가 결심하는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당사자 스스로가 깨닫고 아 내가 계속해서 속으로 화를 내고 내가 부정적으로 임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스스로 느끼고 어느 날인가 스스로 더 이상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내 자신이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겠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탓하고 했던 거를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겠다, 탓하지 않겠다라고 어느 날인가 스스로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을 하고 돌아설 때, 그러니까 이제 원망, 그러니까 이걸 원망 생활을 멈추고 감사 생활로 돌려야지 되는 거죠. 요거는 당사자 스스로가 해야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족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 환경이 계속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악순환 속에 빠지게 만드는 환경적 요소가 있다면 이것을 멈추고 환경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선순환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이것이 이것은 가족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환경을 바꾸는 작업 이거는 가족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1강, 2강 때 했던 내용을 제가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